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네, 김동률의 출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근처 9기 수료생들도 천천히 멀리 높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첫 손을 보이는 라디오 공천 부기생들의 이야기들이 아주 알차게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럼요. 네. 첫 공개 방송이라 마구마구 떨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떨려요. 공개 방송 해본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라디오 공천 부기생들이 방송을 잘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의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힘이 되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스포츠계에서 응원가로 유명한 질풍노도입니다. 질풍가도가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질풍가도입니다. 네, 오늘 정말 딱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그럼 유정석의 질풍노도가 아닌 질풍가도 듣고 텐션 뿜뿜 에너지 팍팍 끌어올려!
이렇게 미리 짜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배추로 다섯 가지 요리하기. 3월달에 나오거든요. 많은 기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하게 음식을 그렇게 해먹으면 건강한 식단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 밖에 또 1인 가구로서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음식이나 이제 외식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이제 비용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이제 혼자 밥을 차려 먹을 때는 그냥 대충 한 끼 때우자 막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 준비에 대한 동기나 즐거움도 없고 또 외로움을 많이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금천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요. 그래갖고 25개 구 중에 한 7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거는 뭐 밥상인, 뭐 건강한 뭐 베러데이, 소셜 다이닝 이런 사업 같은 것도 모두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식습관 개선하는 거랑 뭐 요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외로움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들 화합의 장도 많이 열어놓고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시면 또 청년들이 그런 거 이용하면은 좀 좋은 운동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가끔이나 아 좋은 일은 썸을 타기라든지 연습 요가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1인 가운데 지금 혼자 밥 먹기 어렵고 또 혼자 하는 생활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거를 해주실까요? 일단 1인 가구가 된다는 거는 이제 스스로 혼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을 때는 뭐 빨래, 청소, 설거지 다 남이 해주거나 뭐 부모님 해주거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 뭐, 대충 배고픔만 때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소외되는 가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힐링의 수단으로 가끔씩 배달 음식을 시켜드시고, 그리고 주적인 거는 음식을 해먹는 즐거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처구에 사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해보시기 좋은 점이 좋습니다. 네, 저희 8기분 중에서도 그 청년회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일찍 와서 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하더니 2시까지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점심을 안 먹은 것 같아서 좀 먹여주고 보내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이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이제 슬기롭게 혼자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김도희 씨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혼자 산다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편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배워서 채워가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희 씨.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추천곡 하나. 제가 네. 추천하고 싶은 곡은 요즘 민곡이라고 하죠. 7인치로 하는 곡인데 7cm의 플럼스 키. 오, 그런 것이 또. 네, 처음 듣네요. 네, 7cm의 티라미슈 케이크 들으면서 김도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녀 백서 그런 그녀 있어 Ooh, you know 소리 없이 다가온 소문처럼 다가온 사람 yeah. 친구의 생일 밤 너를 알게 됐고 Fall in love 수줍었던 그 미소 두 눈에 가득했던 파도 난 너를 보면 마치 널 달콤한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같아요. 지금 좀 계속 지나거든요. 네, 다음 코너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소확행 아니고요. 소확학습. 같이 한번 해보세요. 소확습. 소확습.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마이 리추얼의 박진아님 모셨습니다. 예, 매주 첫 주에는 그 마음을 살리는 나만의 리추얼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아님. 근데 리추얼이 뭘까요? 네, 리추얼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 리추얼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영어 단어거든요.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 성당이나 아니면 절이나 이런 곳에서 네. 주기적으로 뭔가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혹은 뭐 자기의 그 성장을 위해서 의식을 행하잖아요. 반복된 건강한 의식이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본인의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기만의 습관, 그것을 이제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쉽게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그러네요. 쉽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어렵나요? 아직 그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감을 좀 잡기 위해서 간단한 경험담이나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리추얼 최근에 이제 이런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아이가 뭐 첫째는 8살, 둘째는 6살 뭐 이렇게 키우는 어린아이 아기 엄마인데요. 이제 싱글 때부터 굉장히 성장 지향형의 분이세요. 또 뭔가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이제 육아를 하는 그 시즌은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의 성장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듣고 일상에서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나눠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막 케어를 하거나 뭐 남편 케어를 하고 본인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어떤 때가 있잖아요. 뭐 무시로 오잖아요. 그때에 그분만의 습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옷장에 있던 가장 밝은 옷을 꺼내서 그거를 혼자 있을 때 입어본대요. 혼자? 네,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어디 약속이 뭐 엄마를 만났는데 그런 옷 입고 나가긴 좀 그렇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순전히 자신을 위한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처녀 때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 분위기를 스스로 쇄신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혼자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저도 입어보고 또 아끼는 옷들 있잖아요. 그 옷을 입어보면서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분 전환. 네, 그래서 이제 돈도 들지 않고 네, 쇼핑을 하기에는 대부분은 이제 그런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쇼핑을 하는데 이제 돈도 안 들고 소소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그 예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요. 집에 있는 옷 꺼내 입다가 더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점점 작아져가지고.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게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심리적인 효과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라는 거에 붙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에 틀에 내가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 있는 그 자기 자신을 꺼낼 방법이 없어서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막 이제 본능적으로 그걸 타개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습관화가 돼 있다면 굳이 타인들과 막 이렇게 막 그 때마다 만나고 때마다 옷 사고 이럴 필요가 없이 건강한 습관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자가치료법? 자가 심리치료법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요?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어떤 분, 이거는 제 얘기네요. 저는 사실 예전에 우울감이
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심리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좀 힘들면 신기하게 혼자 있으려고 해요. 이제 불편해지고 무기력증이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 한 명 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거라서 습관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마저도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큰 노력을 드려야 되나? 그게 아니다. 굉장히 작은 것부터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이거 뭐죠? 가위 눌린다고 하죠? 네. 가위 눌렸을 때 그 손가락 하나를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풀리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아주 작은 움직임? 네, 그런 습관이 나에게 이제 장착된 그거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게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생님요? 네, 저도 조금 감이 잡힐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실천을 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추얼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 혹시 있을까요? 아,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뭐지 할 정도로 내 일상에서 찾아보는 게 그 시작인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뭐 물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물 마시는 습관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물을 잘 안 마셔요. 화장실도 잘 안 가고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이제 물 마시는 습관을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실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저도 한 게 있네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뭘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뭘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뭘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입을 가글을 해서 헹궈내는 네,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리추얼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입쪽에 자는 동안 입속 안에 세균이 많이 자라서 그걸 좀 뱉어내고 다음에 뭐 취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라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네. 주의하실 점을 아까 물어보셨죠.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주 소소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간과해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꼭 기간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됐는데 나한테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인지가 되어야만 그게 개선의 효과가 있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진아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가시기 전에 혹시 진아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있으면 네.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선택한 곡은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옥상 달빛의 달리기 들으면서 우리 박진아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 보내고 싶거든요. 왜냐면 뒷코너가 없어요. 내려가야 되는데. 네,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죠.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한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료생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오늘 코너로 이제 혼자 사는 1인 생활에 이제 어떤 그 적나라한 밥 먹는 이야기를 해주신 김도희님,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마이 리추얼을 말씀해주신 우리 박진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더 아주 멋지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2부 순서 더 많이 즐겨주시고요. 오늘 1부 마지막 곡의 신청곡은 여러분한테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손! 제이홉의 I wonder. 제이홉. I wonder. Okay. I wonder. 네. 우리 이대 부모님이시죠. 김진숙님께서 제이홉의 I wonder. 들으면서 네, 오늘의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게 궁금해요. 삶의 끝자락 황혼을 접해도 기대겹치 마주해 love day goes. 정해진 답은 그저 없고 열렬히 당당하게 무죄 go back to 치열하게 살았더만 growing up perfect you and I 우린 색 전 그렇다니까 So I wonder and I wonder